천국을 가려면 누구처럼 돼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해. 그러면 천국 가려면 우리도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천국을 갑니다. 아멘이에요. 예? 아멘이로 그래서 지금 아멘 해놓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천국 가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모르고 자꾸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야 천국을 갑니다라고 교회 가면 유치반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 어린이 반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청년반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그 이 얘기를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전혀 몰라서 그렇게 가르쳐. 예.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오늘 이 얘기가 과연 무슨 얘긴지를 한번 잘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사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공부를 하면 뭐가 잘못됐구나를 이때까지 내가 생각한 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공부한 것으로 하면 자 오늘도 돌대가리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사입니다. 일어나, 그 당시는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 믿었으니까. 근데 이게 율법 전문 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이제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뭐 종교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서는 최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 그다음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책이 인쇄가 안 되니까 필사해야 돼요. 그래서 책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일이 성경을 쫙 필사하니까, 성경 박사가 되고 있고. 율법사들은 그 서기관들이 만든 책을, 성경책을 사가지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르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질문 던지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져요. 배우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좋은 소식을, 그렇죠, 굿뉴스, 복음을 들으려고 왔지만 그중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 같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가만 들어보면 다 무조건적 사랑 얘기야.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조건적인데, 하나님은 율법적인데, 지금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평민들은 와서 이게 놀라운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율법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백성,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와, 그러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꼭 그 몇 명씩 끼어가지고 끼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거 잘 알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자,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이제 자, 간음한 여자를 한 사람 잡았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웬 현장에서 다 잡히냐? 자,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고발할,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요? 시험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다 시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시험해가지고, 아, 우리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럼 고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런다. 그게 고발 조건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그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나쁘지, 여러분. 뭐 알고 싶어서 모르는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어찌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지. 논리는 맞아요, 맞아요. 맞는 논리야. 그러나 왜 예수님이 와서 지금 가르치는 골자는 뭐예요? 핵심은? 그렇지. 율법이란 너희들 본성으로는 못 지켜. 율법을 지킨다는 건요, 참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아, 저 이쁜 여자를 보고 싶어 죽겠는데 뭐요? 안 봤으면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뭐냐? 안 보면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죄라 이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참아. 참았어. 참았어. 그럼 죄 안 진 건가? 그거는 왜 참아야 우리가?
우리 본성이 악해서 참는 거야. 우리 사랑이는 본성이 참 좋아. 그 저는 그렇게 본성이 좋다고 제가 생각했어. 웬만해서 화내는 일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인상성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래서 야 사랑이는 본성이 좋아서 천국 가겠다. 그런데 이제 이 새끼 진이가 어떻게 엄마를 막 지독히 괴롭히잖아. 그래서 막 정말로 못 살겠으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동안 참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본성도 악하긴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은 다 악한데 그저 얼마나 참느냐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죄 안 지어. 그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그 참는 거 가지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평가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율법사 얘기로 돌아. 그 율법사도 지금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어요. 제가 틈은 기분 나빠서 참. 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까? 제가 지금 예수님으로서 이 질문을 지금 이 율법사로부터 받았고 이 율법사는 나를 지금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시험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 기분 나빠. 그러면 이상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야, 이 자식아.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네가 나를 너는 근본부터 모르는 거야. 네가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알아? 네가 지킨다고 지키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이 바보 멍텅구리 돌대가리야. 제 말 맞죠? 사랑이도 본성은 개 본성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해. 이상구처럼 반응을 그렇게 안 해. 예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사랑하시면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뭐 너는 헛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은 이런 부정적인 말은 일체 하지를 않고 이 율법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 모습이에요. 아시죠? 자, 그 모습이라면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너는 율법사니까 잘 알겠지. 율법에 네가 전공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절묘한 전자 예수님다운 반문입니다. 아시겠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는 율법의 모든 명령을 명령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그 명령을 잘 어떻게 복종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곁에서는 막 직선적으로, 막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래, 한번 지켜서 구원 받아봐, 이 자식아.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해. 예수님은 자 율법의 무엇이라고 이 율법사는 기록된 것을 줄줄 외울까 안 외울까? 외우고 좀 그거 잘 알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줄줄 외고 있는 율법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 뜻을 알아? 그 뜻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은 지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다하여 이제 율법을 지키라는 말,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록된 대로 하면 딱 맞아. 100%, 100점이야. 그런데 네가 이거를 나는 지킬 수 있어! 라고 읽느냐? 와, 나는 지킬 수 없어! 라고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 뜻을 아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기록되었다는 것은 100점이야. 그렇죠?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 줄은 0점이란 말이에요. 그 0점이라는 것을 이 율법사는 지금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목표는 뭘까? 이 율법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의 목표는 그래. 네 대답은 맞다. 답변은 맞다. 근데 기록된 거는 맞다. 근데 너는 그 뜻을 뭐예요? 모른다는 것을 율법사가 알게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 대답이 옳도다. 100점. 뭐는 100점? 대답은 100점. 뭐는 0점? 잘못 읽었어. 글자로는 100점인데, 이 글자를, 글자의 뜻이 뭔지는 정반대야. 못 지킨다는 것을 몰라. 그래서 네 대답은 옳다. 옳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를 어떻게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의 이 말하는 이 어법을 보면 정말 정말 배워야 돼. 네 대답이 옳다. 행할 수 있어? 이 자식아. 그가 아니고 아니고 뭐예요? 그래. 행해야지. 근데 이 율법사는 자기는 이 율법을 글자 그대로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한테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만큼 잘 행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야. 그런데 이 예수는 기분 나쁘게 자기한테 뭐라 그래? 행하래.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행하고 있지 않다. 왜? 행할 수 없으니까.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이제 행할 수 없다는 뜻을 이렇게 조금 내비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끈다 이거죠. 왜? 이상구식으로 이 바보 멍텅구리야 이렇게 되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땡기는 거야. 이를 행하라, 행하라. 너 행할 수 있는지 한번 행해. 그런데 자기는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은 생명을 얻으리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조에인데 그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진짜로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으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삐뚤어진, 변질되어 버린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불구자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반율법적 장애자야. 그러니까 장애자고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 있는 거야.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아. 그 율법은 누구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지,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려서 이게 재사용 불가해진 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폐기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말은 너는 지금 행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 너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 왜? 율법은 행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율법을 행할 수 없으니까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너는 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뭐예요?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너는 율법을 못 행하니까 너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너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와 율법 못 지키는 상태. 율법사는 기분이 좀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상했죠. 나보고 행하라고? 나만큼 행하는 놈 있으면 나와. 이런 율법사인데 자기 보고 행하래. 기분 나쁘죠? 예. 네. 자, 그러니까 그럼 율법사는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보고 율법을 안 행한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다 행하고 있다고요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사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라는 번역은 맞긴 맞는데 사실은 더 확실하게 번역하면 의롭게 보이려고 합니다. 의롭게라는 말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 말입니다.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율법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나도 지금 이웃을 돌보고 있다고요. 돈 생기고 남으면 이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런데 나보고 뭐요? 행하래. 기분 나쁘게. 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누군지를 누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현재 내 이웃을 도와주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나를 나보고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웃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내가 사랑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웃을 말해주면 내가 또 그 이웃도 사랑하죠 뭐. 그 말해줘 봐요. 이런 얘기야. 내가 율법 잘 지킬 테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웃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웃 사랑하라는 말에는 무슨 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본성이 원수를 사랑한다면 내 본성은 어떤 본성이 되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이 돼.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 무조건 본성이 아니면 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돼? 미워 죽겠지만 참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가 미워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천국 가려면.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웃을 얘기해 주면 자기가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뭐 모르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랑하죠. 뭐.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아직도 자기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어떻게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를 끝까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 그게 이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야. 너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안 되는 거야. 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는 그만 생각하라는 거지. 이제는 항복하고 뭐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붙잡지. 붙잡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워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를 붙잡아야만 된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이웃은 나밖에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응. 응. 율법은 어떻게? 물 건너갔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들라고 예수를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줘야 예수를 붙잡지. 이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를 붙잡.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얘기의 목적은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사가 그렇게 깨닫고 와 내가 붙잡을 분은 이분밖에는 없구나. 이거를 지금 말 가르쳐 주시는 주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여리고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걸로 여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 당시에 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도가 많았어. 그래서 사람 없는 곳을 지나가면, 강도 당하기 일수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옷은 왜 벗겼어? 옷이란 게 비싸니까 그때는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네, 의식도 없고. 출혈 많이 하고 그걸 강도들이 시체같이 된 그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놓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란 사람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요즘 제사장이 바로 목사님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 가만 계세요. 여기. 자, 어,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어떻게 불쌍히 여겨.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혐오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인들도 본래는 한민족이었어. 유대인들과. 한민족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한민족이었는데, 그런데 나라가, 두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고, 이제 또, 남쪽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시리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복을 당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유다라는 나라만 남았어. 결국 이 이스라엘 백민족들은요, 고생 바가지를 했어요. 정말 처절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그 나라가 공중 분해돼 버린 민족이야. 그러다가 46년인가? 예? 아, 48년. 네?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서, 그때 이제 그, 오스만 제국과, 그 다음에 연합군, 영국, 독일, 그러니까 영국이 그때는 강력한 막강했으니까.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대하여 전쟁하다가 오스만 제국이 다 차지했어.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온 지역에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뜨돌이가 돼버린 거야. 그 뜨돌이를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신세가 그렇게. 그 나라가 없어진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한 몇백 년 됐죠? 몇백 년 나라 없어. 그러다가 영국이 이겼어. 영국하고 연합군들이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영국 땅이 된 거야. 그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어떤 사람들,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각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사는데, 정치적 상황에 아차 잘못되면 어떻게 돼? 히틀러처럼 되는 거야. 히틀러처럼 되면 유대인 이 자식들 다 죽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뭐를 잡아야 돼? 자기들이 살아가려면 첫째, 똑똑해야 돼. 그래서, 죽여서 없애려면 아까운 사람들이 돼야 산다.
왜? 이게 써먹을 게 많으니까, 여기 잘 돌아가니까. 둘째,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금융, 이 부분에서 막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온 세계 돈을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확 쥐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죽어서 히틀러가 죽인 거예요, 또, 유대인들을. 왜? 이 자식들 다 없애고, 유대인들이 이루는 부를 모여 다 차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살려놓으면, 요것들끼리 말이야, 다 돈놀이 해가지고, 금융계를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끝나고 바로 몇 년 후에 이제 영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의 이제 그러니까 영국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 금융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우리 옛날 우리 땅을 다시 찾게 해줘. 그러면 우리가 정치 자금을 뭐야? 되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새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외국에 있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쫓겨나갔다가 참 비참한 그렇죠. 비참한 나라야. 우리 한국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죠. 일본 때문에 맨날 쳐들어와서 고생하고 나중에는 러시아가 뭐 미국도 쳐들어올라 그러고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뭐 어느 나라가 돼버렸어? 조선은 무슨 뭐가 돼버렸어요? 일본이 됐잖아요. 우린 지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저는 해방되기 직전 1943년생이야. 3년 태어났을 때 이 이상구는 이상구가 아니었어요. 이 이상구는 일본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었다고. 제가 이름도 일본 이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30몇 년간 뭐예요? 일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안 까불었으면. 일본이 만약 그렇게 안 까불었으면 지금 일본은 막강한 나라가 돼 있어. 왜? 대만도 자기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도 자기 땅이지. 그다음에 뭐요? 만주도 자기 거야. 그 만주 다 점령해가지고 만주에도 뭐예요? 그래서 일본 땅에는 동경, 일본 땅 그 수도 동경. 조선반 한반도에는 뭐요? 경성. 만주에는 뭐요? 신경. 우리 땅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일본이. 그 괜히 진주만 공격만 안 했어도 지금 일본은요. 우리는 다 일본말 하고 사고 있고 우리는 조선이란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하고 북한, 남한, 일본, 만주, 대만도 지금 막강하잖아요. 반도체 뭐 TSMC 이래가지고 뭐 미국이 막 대만 보호해야 될 그만큼 중요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만 안 건드렸으면, 예? 지금 일본은 만주 그 넓은 땅, 한반도, 대만, 자기 땅. 여러분, 세계에 아마 1등 나라가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까불다가 다 뺏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일본이 그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묵사발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거 똑같은 위치예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 운명이 참, 닮았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덕본 게 있어. 우리나라가. 뭐 덕을 받게? 왕족이 없어졌어. 왕족이 없어졌다니까. 왕족이 계속 살아있으면 골치 아파요. 자꾸 왕권파가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왕을 다시 접어서 이제 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세력이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막 왕이 뭐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되었어? 민주주의가 돼서 언급결에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려면 뭐요? 엄청난 피를 흘려야 돼. 그 영국이 왕권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가려니까 왕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영국은 전쟁의 나라야. 그래서 뭐 백년 전쟁 무슨 뭐 예, 그 왕권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주의 세력이 붙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타협을 본 게 지금 영국의 왕실이에요. 왕실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너희들은 입 다물고 가만 있어야 돼. 이제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진 재산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존경해줄게. 너희들은 폰만 잡고 있어. 정치는 우리 시민들이 할 거야. 이렇게 된 나라예요, 영국. 예.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는 피 흘려서 고생 하다가 민주주의를 얻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쩌다가 민주주의가 됐지?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합군이 내 나라가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다 그 나라가 지배할 수밖에 없네요. 그때 이제 러시아.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들락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 38선을 해가지고, 38선 이북은 러시아가 통치해. 38선 이남은 뭐예요? 미국이 한다. 이래 돼서 우리는 우물쭈물 하다가 민주주의가 들어와 버렸어. 그때 이제 이승만,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잘 이해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그러잖아요 의사들 그 집단 행동하는데 사직도 못 하나 사직할 자유도 없나 막 이래서 하잖아
그런데 북한서 뭐 의사가 사직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때 6.25 때 북한이 내려서 정복을 당했더라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나라의 운명도 희한한 거예요.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자, 이게 정치 얘기가 돼버렸네. 자, 잡담이 너무 심했네. 자,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런 제사장,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이거는 최고의 엘리트예요. 종교적 엘리트들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지나갔다? 그 보고 봤어요. 보니까 죽은 것 같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멀찌감치 피해서 지나갔다. 들여다보지, 그냥 보니까, 멀리 돌아서 간다. 자,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냐 하면,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구든지 들에서 칼 맞아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뭐요? 부정하다. 그 이 제사장, 이 레위인들은 정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시체나 이런 거를 만지면 어떻게? 부정해. 만지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다, 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만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빙 돌아서, 멀리 돌아서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요? 율법 잘 지키고 사는 거다. 율법 잘 지키고 산다는 말이 뭐하고는 정반대가 돼버려서 사랑과는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 율법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고발당해야 돼.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니까? 그리고 특히 문둥병자는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게 진짜 율법이야. 아세요? 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로 완성이 됐다. 그렇죠. 자, 예수님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율법을 어깁니다. 그렇죠? 예수님 율법을 어기죠. 문둥,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된다. 율법 딱.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라는 게 여러분 배웠죠?
거기 혹시 어디 있는 줄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제가 까무러치죠. 예.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8절. 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최고한 법. 만지지 말라 하는 법은 사랑하라 라는 법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뭐예요? 낮은 차원이다 이 말이야. 최고한 법은 사랑하라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만졌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최고로 완전하게 지키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나중에. 정치 얘기는 편집할 때 잘라버려.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싫어요.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사마리아.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아시리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의도적으로 혼혈을 시켜버렸어. 막 강제로 막 결혼시키고 아시리아 배. 그러니까 잡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잡종 유대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미워하는 거야.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뭐요? 안 해. 상종도 안 해. 예.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는 인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제 이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상징을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이런 뜻이에요. 왜? 자꾸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미워하죠. 너희들이 죽도록 미워. 그러니까 이 율법사도 오늘 그 청중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잖아. 고발하려고 시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증거는. 상징하는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 아는 사람도 아니야. 도와줄 이유가 뭐요? 없어. 그냥 도와주는 이유는 뭐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누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도와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사랑을 베풀려면 모를 때는 안 베풀어. 이제 알 때 사랑 해놓고 또 고맙다고 안 그러면 또 화가 나. 그런 게 우리 다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은 전혀 이 강도 만난 자는 혼수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가도 암세포 죽여줘, 안 죽여줘? 죽여주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데나리온 둘이라면 이틀간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돌아올 때 갚으리란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자 그래놓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네가 지킨 율법은 지금까지 네가 율법사로서 지킨 율법은 제사장 레위인이 한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 레위인 제사장은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한 거요?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피하여 지나가는 게 율법을 지킨 거야. 사마리아인이 지킨 율법은 뭐예요? 그 율법을 율법이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뭐예요? 막 만졌어.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율법 지킨 거?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지킨 율법이 그게 진짜야. 그게 최고의 율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이런 얘기를 율법사에게 해주면서 그 얘기의 내용인 즉 뭐예요? 너도 율법 지키는 것이 누구하고 똑같이 지키고 있지 않느냐? 레위인이나 제사장하고 똑같잖아. 아, 그거 율법 지킨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너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할 수 있어? 못하지? 봐, 너 네가 대답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그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잖아요. 율법사가. 그래,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네가 율법대로 네 주위에 있는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 가지고는 그거는 네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도와줘 봐야 그거는 네가 구원받기 위하여 지금 내 주머니에 지금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5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잔돈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다 이 말이야. 5만 원짜리 주면서 혹시 거스름돈 있냐고. 5만 원어치 도와주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렇게 아까우면서 도와주면 뭐해?
그거는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런 죄인이란 게 무엇인가를 우리 본성,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런 거, 모든 인간이 그렇게 율법을, 최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네 대신 죽어줘야,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네 대신 죽어줘야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는 말이야. 너는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미워하고 있지만, 나의 이런 사마리아인처럼 무조건적으로 강도 맞는 자를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온 자가 바로 나다 이 말이라. 그냥 너에게는 나라는 이웃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이 율법사는 내가 사랑하고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찾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웃은 아무리 찾아서 네가 도와줘 봐야 소용없고, 네가 필요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율법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물었어. 나에게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그래. 그 이웃은, 너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이웃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이 나고 그 강도 만나서 사마리아인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요? 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는 강도 만나서 영적으로 거반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다 지금. 근데 빨리 나를 붙잡아. 내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나를 붙잡으면 나를 사랑하는 이웃으로 붙잡으면 너는 구원이야. 나는 네가 이때까지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죄도 나는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나를 붙잡아. 그러면 살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님이야.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너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다 뭐예요? 와, 나도 강도 만난 자였구나. 이 율법사하고 똑같이 율법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뭐예요? 어린이 반에서 어린이 교사가 뭐라고 가르쳐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가려면 누구처럼 돼야 가죠? 그러면 이 순진한 어린애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요. 그 어린이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남을 도우고 그래야 천국 갑니다. 네. 이게 성경 공부야지. 그리고 또 어른들도 뭐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서 우리 다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뭐예요? 고민이야. 이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것으로 이미 나의 이름을 창세 전부터 뭐예요? 생명체가 올려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선한 사마리아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되는 것은 너희들 부활할 때 내가 다 뭐예요? 확, 뭐해? 리모델링도 아니고, 재건축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해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또, 이웃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그래도 어떻게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 괜찮아. 나는 너를 이미 구원했어. 자, 또 넘어졌지? 네. 자, 이 손 잡아. 그럼 이 손을 어떻게 잡아야 돼? 믿음으로 잡아야 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착 잡고 딱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넘어지는 우리, 아직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너는 넘어졌으니까 너는 잘렸어. 너는 생명책에서 이름 없어질 거야.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이 진리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이게 이제 복음이야.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이거 우리가 진심 책임지신다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네. 우와, 우리는 우와! 이래야 사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이제 악령한테 즉각적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속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러면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와. 그러니까 대개 성경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거의 대부분을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셨죠. 저도 옛날에 교회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배웠고 들어갔어. 근데 아 그게 거꾸로였구나. 결국 조건적이 아니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구나. 알아서 낙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만 조건적으로 오해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정말 쉬운 비유로 기록을 해 두셔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그냥 조건적으로 보고 맙니다.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조건적 사망적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고 그 오해의 결과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아 힘들다,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조건적, 율법적 생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기가 넘치게 하셔서 그 생기로 우리 모든 유전자까지도 다 회복시켜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